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이상루의 텐텐베거 오늘도 추천주도 드리고 핵심적인 트렌드도 잡아드리는 방송 진행했습니다. 자, 5월 23일 우량이 오늘까지 100% 이상 또 날아갔는데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하는 약속인 만큼 좋은 종목 추천하려고 정말 정말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군들에 대한 또 AS까지 우리 유튜브 영상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하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후 2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2030년까지 북미 배터리 공장 용량 계획 이 그림도 보면서 2차전지 관련된 공부도 한번 해봤다, 그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6월 8일 영상인데, 그 6월 8일 영상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많이들 봐주셔서,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분들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AS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트렌드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씩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종목군들도 보도록 할 텐데 뭐요 유튜브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이제 4일 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 7, 6월 8일 영상에서 많이 봐주셨고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주식 분할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영향까지 한번 했는데 그건 또 많이 안 보셨습니다. 대부분 다 2차전지를 많이들 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한번 보시고 1억 자금 있다 담아야 될 것들 여기 이제 자동차주도 오늘 이제 신고가 다들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세비도 또 반등 나왔었잖아요. 나머지 영상 좀 보시면서 조금 정말 이 돈이 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또 회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또 알짜배기 또 뽑아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많으니까 한 번씩만 정말 하루에 뭐 3분에서 5분 정도만 내서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도록 쉽게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정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많이들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얘기해 볼 거는 우선 이제 점도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점도표라는 것은 우리가 FOMC 회의를 하고 나면 이제 3월달이나 6월달, 9월달, 12월달은 경제 전망을 얘기합니다. 경제 전망. 이 경제 전망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점으로 찍어서 표현합니다. 점으로. 그게 이제 점도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금리 인하를 원래는 연 3회를 하기로 했는데, 과연 2회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1회만 할 건가?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은 약간 관망 장세를 보이면서 지금 최근에 수급이 들어갔던 기업들 위주의 움직임만 이어가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어느 정도 충격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충격들이 저는 대신 일시적이다. 어떤 충격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이다. 왜냐? 일단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고 그리고 결국 9월 달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유럽중앙은행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6월 달 들어오기 전에 6월 달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부할 때 통화량에 대한 이슈가 6월 달은 될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또 옵션 만기예요. 6월 13일이 옵션 만기인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이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주 위주의 상승세 나오는데, 그런 움직임도
저는 좀더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2700선이 현재는 이제 지지점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저희 그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결국 시장은 성장주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성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앞으로도 이 이슈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6월 8일 날,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저는 대표적인 기업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에 대한 미국발 모멘텀을 좀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좀 유지하다가, 이틀 전부터인가 해서 갑자기 또 2차전지 관련된 월요일까지 좋았다가 화요일날 조금 조정 나오는 기업들도 있었고, 그리고 수요일도 조금 하락폭을 또 보이는 애들도 하나씩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뭐 농담 삼아 저희 회원분들하고 하면서 아또 많은 전문가들이 2차전지 추천해 가지고 빠진다. 농담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면 조금 싫어해요. 그만큼 또 이게 또 개인 투자에 또 달려드는 거니까 그만큼 시세가 또 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련 대표적인 기업들, 그때 말씀드렸던 기업들 위주로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대주전자재는 반드시 봐라 했다, 그죠? 지금 현재 응급제 이슈도 있고, 현재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는 대장주 역할을 수급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월봉상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당분간은 이 흐름은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더갈수 있다. 심지어 이 화요일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월요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월요일날 큰 변화가 없어서 이상로 이거 안 되겠네. 감 떨어졌네 했다가도 화요일날 급등하니까 또 그걸 또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마찬 미래나노텍도 화요일날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급등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낙폭과대가 좀 이슈가 되거든요. 그럼 현재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에 대한 이슈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안 올랐던 기업들이, 저는 이제 윤성의 PNC가 생각보다 좀안 올랐던. 물론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보이면서 뭐 일주일 그 하루에 6% 상승한 거 적은 상승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낙폭이 큰 것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오른 것 같거든요. 윤성 FNC라든지 또는 현재 이제 PNT 그리고 우리가 뭐 TSI나 뭐 JLMNS 이런 기업들이 보면 이제 전극공격 장비 업체들입니다. 이쪽이 지금 이제 매기세가 좀 쏠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공장 증설 이슈가 함께 붙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차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또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반등을 조금 붙이다가,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더이 장기평을 올라타는 모습이었지만, 에코프로 BM은 조금 오늘 하락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요거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 그건 이제 개인들이 그만큼 좀 달라붙었기 때문에 일부 차익매물이 좀 나왔다. 오히려 이제 앞에서 신호가 나왔던 자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닥은 깨지지 않는다. 지금 이제 오히려 하락을 하면 다시 한번더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볼수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했고, 그리고 금량이 생각보다 안 움직였어요. 금량이 전이라고 오늘 계속 움직임에 좀 넣었지만 아직까지 강한 움직임까지는 동반하지 못하거든요. 이걸 조금 저는 시세가 있다 봅니다. 이게 적어도 막 10만 원대까지는 뭐 가능한 흐름을 좀틀수 있으니까 그걸 좀더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최근 핵심적인 트렌드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뭐가 이제 이슈가 좀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강달러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자. 하지만 이제 이런 이자라는 거는 우리가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돈을 풀고 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주고 또는 뭐 양적 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 곧장 시장에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실물경제 여파가 금방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금리는 이자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이자를 조정하는 거는 실물경제에 미친 여파가 적어도 6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강달러. 자,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는 어때요? 원화는 약세입니다. 원화 약세.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강달러가 이어지는 구간 자체가 발생을 할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요.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그럼 이런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이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환차손이라는 게 발생해요. 미국 돈은 비싼데 우리나라 돈은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처럼 미국과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은 곳을 환차손을 보더라도 투자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재적 헤지라고 해요. 헤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종목군들을 상대적으로 좀 더 싸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종목군도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렇다 보니까 환차손을 감안해도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종목들도 상승하다 보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단계라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이 최근 트렌드냐? 그게 바로 이제 미국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미국 관련 기업 어떻게 있을까? 수출주 위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는 종목군들은 뭐예요? 자, 자동차. 그리고 여전히 좋은 모습 보였던 것이 전력설비,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수출 물량이 많은 곳, 특히 외국 쪽에 수출 물량이 많은 곳,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최근에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뭐다? 결국 수출에 대해서 유리한 기업들. 외국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최근에 강했던 음식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료도 우리나라 말고 수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것. 그죠? 이런 내용들이 공통점이 바로 이 환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든 또는 추세 추정 매매를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주와 개별주를 고를 때 환율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골라야 된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이해가 좀 안 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자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런 뭐랄까요? 흐름이 있다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대형주나 개별주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없는 종목을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현대차. 이 자동차주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유독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이런 자동차주들이 전세 부품주도 그렇고 대단히 좋은 모습 보이고 신고가도 가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보셔라는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도 법인에 대한 것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도 법인에 대해서 6월 말까지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도라는 나라는 왜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 인구가 많아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글로벌적인, 지정학적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뭐 결국 중국을 상사할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인구를 무시 못하고 중국의 파워를 무시 못하지만 중국을 상사할 수 있는 나라로 인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 인도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결국에는 자동차 업종이라는 우리가 이 인도 내에서도 이 자동차에 대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공장이 현재 조지아에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원화 초약세 구간이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로 접어들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과 금리 역전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기는 대단히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럴 경우를 감안했을 때 원화는 더욱더 약세가 될 수 있다. 1400원 이상까지도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주는 반드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차가 아니면 기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아나 현대차. 다시 또 말씀드려요. 주구장창 뭐 우리가 우려먹을 수 있을 만큼 우려먹을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길게 들고 갈 수 있으면 더욱더 길게 들고 가면 더욱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니까 반드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개별주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 하이로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이로닉은 이제 방송에서도 추천했던 기업이죠. 이 하이로닉은 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업계 1위가 클래시스 피부 미용계의 삼성전자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가 업계 1위고 업계 3위권 4위권 정도 되는 게 이제 하이로닉입니다. 사실 하이로닉은 규모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3조 4천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로닉 아직 1800억인데 자, 왜 하이로닉을 좀 주목해봤냐. 클래시스는 우리가 의료기기는 매출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의료기기 매출이 있어요. 의료기기 매출. 의료기기 매출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규적인 영업을 해서 판매가 되었을 때 의료기기 매출이 증가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소모품 매출이 있습니다. 소모품 매출. 소모품 매출은 뭐냐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다 썼으니까 이 재료를 재청구할 때 소모품 매출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클래시스는 지금 5대5입니다. 5대5라는 얘기는 의료기기에 대한 매출보다 이제는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좀 더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유지 보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로닉은 지금 현재 3대7입니다. 7대3이에요. 7대3. 자, 이 말은 뭐예요? 의료기기 매출이 더 높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도 영업력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지금 이제 박수권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자리를 현재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전에 사놓으시면 더욱더 또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볼 수 있는 기업이 보자. 오늘 이제 봤던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여타의 이제 그, 뭐랄까요. 조선업종은 원화 약세에 대한 100% 수혜는 아니지만 일부 수혜가 되는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이 세진중공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게 조선 기자재. 그 조선 업황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대신 이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이 회사가 부유물과 관련된 게. 이게 우리가 보면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움직이는 기업이 바로 이 세진중공업인데 최근에 이제 또 동해 바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현실은 있다 없다는 그것은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꿈을 먹고 산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과 탐욕과 욕심과 공포가 어울려져서 주식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현실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주식으로서에 대한 움직임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 세진중공업은 그런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부유물 관련 이슈가 앞으로도 좀더 부각될 수 있는 양상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해서 요 기업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을 한번 좀 눈여겨보자 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더 본다면 이번에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이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을 잠깐 볼게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기업인데 충분히 이제 좋은 여건을 좀 형성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개선 가능성과 그리고 현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더 변화하지 않을까 봤고 그리고 이제 코아시아 현재 이제 이 코아시아를 얘기하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삼성에 대한 이슈인데요. 우리가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으면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HBM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별표 3개 놔야 돼요.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삼성은 지금 투트랙입니다. 하나가 이제 HBM 관련된 이슈를 붙이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왜냐, 수율이 너무 낮아요. 수율이. 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HBM 관련된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 수율이 지금 현재 20%에서 한25%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내부 정보입니다. 내부 안건 이슈인데 그런데 이제 그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검사 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테스트 장비 쪽이 좀 삼성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든 수율을 잡아야 된다. 엔비디아 쪽에서도 삼성이 빨리 수율을 잡기를 바라고 있대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제 9월달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 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삼성은 팹리스를 좀 봐야 돼요. 다르게 이제 엑시노스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엑시노스. 우리가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 애플, AMD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반도체에 대한 자체 개발 이슈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마하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뭔가에 대한 본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뭐 이래 중간에 좀 틀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코아시아는 이제 계열사가 이제 코아시아 넥센이라는 기업이 과거 엑시노스를 설계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영향력을 저는 좀 받을 수 있다 보거든요. 지금 HBM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삼성이 이런 팹리스에 대한,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자체 개발 이슈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하나의 이슈가 좀될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른 여타의 디자인 하우스보다는 코아시아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까지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월수목 오후 1시 30분 이상의 텐텐백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방송 보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와 추천주까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더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반드시 돈이 되는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